안녕하세요. 송은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죠. 오늘은 제 생일, 1월 7일입니다. 와! 제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인데, 유튜브 상에서는 2년이지만, 저에게는 5년입니다, 거의. 1학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지금 다 날라갔어요. 아, 그 말은 지금 필요 없고, 이제 오늘 할 것이 무엇이냐. 애쇼캠을 질렀습니다. 모델명은 게릴라 애쇼캠 프로 8000입니다. 4K가 지원되는 카메라이기도 한데, 제가 핸드폰으로는 찍으면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번 개봉을 하러 가시죠. 화면 전환! 네, 내가 화면 전환을 했고, 이제 한번 이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게릴라. 게릴라 회사인데 저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박스를 너무 하이텐션으로 가려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오, 이건 빵 따라하면 안 돼. 조심스레 잘 따라하실 수 있고. 일단은 본체. 방금 하우징에 끼어져 있어 오네요. 일단 본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제가 이 본체를 제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아참, 이걸 부수는 분들은 제가 미리가 아니라 다 없었더라. 이야, 완전 소리네. 이야, 못해. LCD라서 이거 살짝 이상하게 나오네요. 켰습니다. 한번 제가 뭐하냐, 제가 2.7K 30프레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2.7 올려.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오케이 버튼 누르면 시켜줘요. 이거를 이따가 지금은 겁나 좋아요. 자, 이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릴라 시스템을 맞춰볼게요. 네, 자, 이상으로 수업이 소중했고요. 제가 카메라와 게릴라 화질을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해서 이 고릴라 액션 캠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이상 송태준 선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빠바이.